쿵아, 안녕하세요. 공포트 팬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송현시장 근처에 나와 있고요. 여기 비빔칼국수 맛있게 하는 곳이 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배고프거든요. 빨리 따라오시죠. 고고고. 아버지 이쪽에 오세요. 식당도 들어왔고요. 오늘 저희가 주문한 메뉴는 저는 이제 비빔칼국수 주문했고 아버지는 바지락칼국수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 반찬은 배추김치랑 열무김치 여기 테이블에 비치되어 있어서 항아리에서 꺼내면 됩니다. 열무김치인데 고춧가루 안 들어간 열무김치잖아요. 보리밥에다 넣고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비벼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죠? 배추김치 좀 단맛이 도는. 여기가 송현시장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인데 근처에 그래도 공영 주차장이 최근에 새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도 편하게 했습니다. 아, 여기는 송현시장 안에 맛있는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끔 오는 시장입니다. 집에서 거리가 좀 있긴 한데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맛있습니다. 음식 나오기 전인데 열무김치, 열무김치 리필 미리 미리에나 미리. 아, 보리밥. 식전 보리밥. 와. 식전 보리밥 주시네요. 와. 열무가 맛있는 이유가 있었어. 아니, 이거 밥 조금만 드셔. 밥 많으면 내가 가져갈게. 아, 제가 보리밥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게 알갱이 툭툭 터지고 이렇게 잘 안 섞이잖아요, 보리밥이. 근데 저는 이 보리밥 좋아합니다. 아빠 밥 양 많으면 그냥 칼국수 드셔. 남기고. 열무가 맛있는데 보리밥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내가 먹을게. 열무 추가. 와. 보리밥도 많이 주세요. 양이 많네요. 너무 맛있다. 딱 제 취향이에요. 여기 있는 열무김치 다 먹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보리밥도 제가 먹는 걸로. 2차 보리밥 고추장은 살짝 매콤하네요. 보리밥도 확실히 양이 많아요. 거의 밥 한 공기 수준으로 나와서 괜찮네요. 맛있어요. 예. 엄청 양 많네. 아버지께서 드실 주문한 바지락 칼국수 나왔고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와, 엄청 푸짐해요. 맛있게 드셔잉? 덜어 드실래요? 밥그릇에다가? 국물 되게 시원해 보이네. 살짝 많이 들어가 있네. 오, 양 진짜 푸짐한데요? 8,000원인데? 그 휴지도 있죠? 국물, 아버지 국물 찬스. 아, 맛있다. 맛있어요. 국물 시원하고 바지락 향도 나고 맛있네요. 여기 비빔칼국수 비주얼을 제가 사진에서 봤는데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맵찔인데도 비빔칼국수 먹으러 온 거예요. 칼국수 괜찮아요?
거기다 버리면 돼? 그럼 이거 치울게. 많이 드셔. 괜찮아 면도? 다 드셔, 다 드셔. 천천히 드셔. 대박. 감사합니다. 오, 비주얼 대박이에요. 비빔칼국수 나왔고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와, 이렇게 고기도 올라가네요. 와, 대박. 당근. 그러면 고기 좀 넣고. 쫄면 같은 비주얼이네. 근데 이렇게 수육이 같이 올라가 있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따뜻한 국물도 주셔서 괜찮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추가로 주문한 안주 메뉴에 있는 치즈 감자 채전. 와, 치즈 냄새. 감자전, 감자 채 썰어서 전 맛있는 거 드셔보세요. 아, 이거 전 하나만 드셔봐. 이거 찍어 드셔봐. 이거 꿀 같은데. 이건 꿀이고요. 얘는 칠리 소스네요. 얘 찍어 드셔. 괜찮아요? 어, 특이하다. 와. 엄청 고소해요. 꿀 찍어서. 이건 뭐야? 꿀이요. 꿀 찍어 먹으니까 살짝 짠데 단맛도 들고 꽤 괜찮네요. 칠리 소스. 개인적으로 칠리 소스가 더 낫네요. 비빔칼국수랑 감자채전입니다. 비빔칼국수 처음 먹어봤는데 딱 쫄면이네. 쫄면인데 면이 칼국수면. 아, 이게 수육 고명이 신의 한 수다. 수육 고명이 어, 맛있어요. 많이 맵진 않네요. 저는 많이 안 매워서 좋은 것 같아요. 괜찮죠? 아파트에 한 만치. 네, 괜찮죠? 반짝이다. 엄청 바삭하고 엄청 고소하고 치즈 때문에 살짝 짭짤해요. 근데 이제 취향껏 꿀이랑 칠리 소스 찍어 먹으면 훨씬 맛있습니다. 어, 맛있다. 국물 맛있다. 감자를 진짜 얇게 채를 썰어서요. 이렇게 반죽해서 전을 부친 건데 진짜 맛있네요. 바삭하고. 와, 이게 잘 부쳐지네요. 이게 노하우겠죠? 와, 진짜 맛있다. 아, 칼국수 다 드셨어? 양이 많으니까 다 못 드시는구나. 이 국물도 맛있네. 감자채전도 맛있게 먹었고요. 아, 비빔칼국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